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감자탕. 이거는 목포에 있는 목포의 장국에서 주문을 했습니다. 주문에 평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근데 살도 많이 있고 괜찮은 것 같네요. 자, 오늘 소주 하기 전에 따르기 전에 청아한 소리 한번 듣고. 바로 한 잔, 국물에 먼저 한 잔. 에이, 쏴서. 와우. 와. 야, 이거 매콤한 맛 좀 추가를 했더니, 어우, 칼칼하게 좋다. 와, 아우, 느낌 있네. 아우, 야, 이거 국물 죽인다. 자, 여러분들, 오우, 뼈. 이야. 야. 오우, 야. 요 밑에, 요 살도 되게 맛있고, 기가 막히죠. 아우. 아, 여기 다음에 이거 묵은지도 한번 먹어봐야겠다. 야, 기가 막히네. 자, 겨자 소스 싹 살짝 찍어서. 뼈 사이에 있는 거 이거를 먹어야 돼. 아우. 잘 익은 깍두기도. 야, 진짜. 아. 아, 야, 그래, 아, 감자탕 잠깐 불 끌게요. 너무 쫄면 또 안 되니까. 아, 야, 여기 진짜, 근데 진짜 맛있다, 이거. 여기 뼈 사이에 있는 거예요, 이거. 연골 같은 거. 이거 맛있게. 아, 뼈 하나 또 바로 건져 먹어야죠. 뼈 하나 더 건지고. 그리고 이 감자탕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우거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. 푹 구려진 이 우거지가. 잠깐 좀 식혀가지고. 우거지 한 잔. 쏴서.
아, 이거 좀 건져놔야겠다. 너무 뜨겁다. 야, 우. 이렇게 좀 커팅된 잔뼈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. 젓가락보다 손이지. 빙고. 야, 이거 우거지랑 해가지고 이거 저 살 같이 먹으니까 또 기가 막히다 이게. 또 방송 보신 사장님 중에 잡사의 사사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, 제가 그 사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려드릴게요. 제가 아프리카 TV를 할 때 2015년일 거예요. 그때 그냥 밋밋하게 짠 하니까 좀 밋밋하더라고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좋은 구호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, 예전에 바이킹들끼리 이 무역을 할 때 다 물건을 서로 건네주고 술을 같이 한잔하면서, 이 당시에 이제 뿔로 만든 그 술잔이죠, 그걸 둘이 딱 부딪히면 술이 섞이게 해서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, 예,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술잔을 꽝 부딪히면서 독이 서로 술을 섞이게 해가지고 독이 들어있나 없나, 요거를 좀 판가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이 짠. 그렇죠. 치얼스. 이거 또 시천하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 순간 생각이 난 게, 아, 그때 술들을 섞으려고 탁 했을 때 술이 파도치듯이 쏴 하고 내려 깔리는 그 모습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쏴쏴. 그 바이킹들이 짠 하면서 이 파도치는 술이 쏴 해가지고, 잔 안에서 저 파도치는 거죠. 그게 쏴쏴랑 뭔 상관이야. 아,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. 참 좀 이렇게 급해. 저 사람 많이 한국인이네. 미안합니다. 제가 지금 말재주가 좀 없어가지고 이게 한국인이 좋아하는 결말처럼 해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, 참, 아니 많이 한국인이네. 많이 한국인이네 저분. 기다려보세요.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는 아니지만, 아무튼 쏴 해가지고 그 파도치는 요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. 아, 그럼 사사사로 해볼까? 해서 처음엔 사사사였다가 나중에 바뀌었습니다. 어찌됐건 사사사. 사사. 그냥 쉽게, 너무 쉽게 표현해드릴게요. 술잔을 부딪혔을 때 술끼리 파도치는 소리, 이게 나는 이런 느낌을 착안해가지고, 그래서 사사사로 만들었다가 사사로 짧게 바꿨습니다. 사사. 국물 좀 넣고 더 끓일까요? 잡사님 보복운전 당하면 그것 리얼, 그것 또한 레전드겠네요. 아, 근데 20대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엄마랑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, 어머니가 운전하다가 잠깐 살짝 어머니가 실수를 했어요. 근데 옆에 다른 차가 빵 하고 가면서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. 왜 저러실까? 아이고, 좀 엄마가 실수한 거 맞지만, 딱 가다가 신호에 딱 걸렸어요. 그 차가, 저랑 어머니 차가 이쪽에 있고, 이 오른쪽 편에 그 차가 딱 멈추더라고요. 가다가 신호 멈춰가지고 창문을 내리더니, 창문 내리라고 하더라고요. 막 그 창문 내리자마자 욕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창문 내리면서, 사장님 죄송합니다. 네, 저희 어머니가 조금 운전 서투셨어서요.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딱 내리는데, 막 방금 전까지 욕을 하고 있던 사람이 제가 창문을 쓱 내려가지고 얼굴을 하고 내가 사과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
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, 네, 안 돼요. 그러니까 딱, 잠깐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어떤 상황이었냐면, 예, 이게, 창문 이렇게 있어요. 창문 이렇게 있는데, 막 뭐라고, 이게 진짜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?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. 뭐, 이제, 딱, 쳐다보는데. 사장님, 죄송합니다.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, 예. 창문이 싹 내려가는데, 딱 이 얼굴 있으니까, 그분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. 얼마나 놀랬겠습니까? 그럴 수 있죠. 자, 쏴서. 아니야. 잠깐만요. 감자탕이 원래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은 아니지만 근데 이 안에 들어간 감자는 더 포기를 못하겠다. 와, 오랫동안 딱 익힌 포슬포슬한 감자 이게 기가 막힌다. 와, 와. 아이, 사사. 야, 우거지랑 같이 딱. 여러분들, 저 감자탕에 소주인데 멀티골은 안 되죠. 해트트릭은 해야죠. 예. 감자탕 소주인데, 예. 그래도 우리 해트트릭은 해야지. 예. 자. 자, 쏴서. 자, 사다. 쏴서. 자, 이 지금 딱 우려는 국물에 근데 이 시간에 뭐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.
오늘 일단 술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라이브 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오늘 다들 또 늦은 시간까지 방송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라이브 때 만나요. 바이바이.